제가 이제 지금 막그 녹음하는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요. 아마 녹음을 통해서 이거를 나중에 드시는 분들은 이 기도도 안 하고 시작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도 부분이 녹음이 안 됐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그 들으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들으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세 가지 책을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한 일주일 조금 넘게 이렇게 읽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이 책을 그 우리가 읽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깊은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매우 익숙하지 않은 아마 그런 그 부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참고 자료는 이것을 이제 그 연대별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이그세 권의 책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더 진행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그 화면으로 다뤄야 할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보게 될그 내용인데요. 일단 그 우리가 이제 그 시편 그 제3권에 있는 책들을 설교 시간에 쭉 살펴보았는데 제가 설교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시편들이 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뭐 그런 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그들의 그 상황이고요. 그 후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후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 나타나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세 가지 책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페르시아 왕국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그 침공과 성전의 멸망과 그 후에 있을 어떤 그 회복 이런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그 왕이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 이사야서에 있었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에스라서에 있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아마 성경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연대기를 저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에스라서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이 에스라서의 그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그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 뭐 이렇게 이제 읽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읽으실 때 1장부터 6장이 전반부구나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사, 그러니까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페르시아라는 그 단어를 이제 바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바사의 왕이 고레스가 이제 영어로 이제 사이러스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한국어 성경에 이제 고레스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스룹바벨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으로 이 에스라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기원전 538년 전의 그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르바벨을 보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랑 잠깐 이 성경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서 1장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그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실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그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리면서 그들을 귀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첫 번째 그룹의 귀향민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총 세 그룹의 귀향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맨 첫 그룹 사람들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예상하셨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상황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아니하고 굉장히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 사람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라는 그 왕국의 어떤 그 정책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나라를 침공을 해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면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가거나 어디 뭐 다른 데로 쫓아보내고 자기가 이제 다른 데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다 거기다 보내가지고 이 그 땅을 다 뒤집어 엎게 하는 뭐 이런 그 정책을 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했던 사람들이 거기 이제 다 정착을 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거기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페르시아에서 뭐 이, 그 귀환하도록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그 삶의 터전에 자꾸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돌아와서 이제 뭐 거기 뭐 성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아주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에게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그 에스라서 3장에 있는 그 10절 말씀을 여기서 적어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0절을 좀 저랑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이 우여곡절 끝에 스룹바벨이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대로 성전 재건축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이 3장 10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건축자가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겨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이미 목격하였던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뭐 이 그 찬송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대성통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두 번째 지어지는 이 성전이 처음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대성통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보시면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이런 그 상황이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초 작업을 이렇게 하고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런 그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쭉 계속해서 4장과 이제 5장에 보시면 이게 이제 계속 난관에 부딪히고 사람들의 어떤 그 용기를 다 무너뜨리고 이 그 절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그 반대 세력들의 작업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서 이제 그 맹활약을 보이는 그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5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사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 어려움에 봉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의 그 활약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전 재건축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타이핑을 좀 실수를 해가지고요. 여기 이제 그 기원전 315년이라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315년이 아니고 515년입니다. 여러분 그걸 좀 수정을 해주시면 그러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원전 315년에 이 성전이 이제 재건축이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성전이 완성되는 작업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여기 보십시오. 유다 사람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역사적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뭐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 왕들의 마음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들을 움직이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그분의 목적을 이렇게 완성시키시는 그런 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아주 그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서의 이제 전반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게 되실 텐데 7장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거기 제가 이제 그 중간부에다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는 이제 순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맨 마지막에 오게 돼 있는데요. 연대별로 따진다면 그 이 에스더서는 그 에스라서 전반부고 바로 다음에 아마 이렇게 시대적으로 집어넣어야 그래야 아마 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480년에 이미 그 페르시아에 이제 그 끌려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왕국으로 이렇게 그 전환이 된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하만이라는 장군의 그 음모에 빠져가지고 목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 위태한 상황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는 여자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이제 읽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그 에스더서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그 직접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라서 하반부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에스라서가 에스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에스라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이 하반부 7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그두 번째 중요한 등장인물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요, 이두 번째 그룹의 귀향민들과 함께 이 아닥사스 왕의 그 아주 관대한 호의를 입으면서 이두 번째 이 귀향민들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런 장면이 이 7장과 8장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참고로 7장 27절 말씀을 보시라고 이제 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7장 27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이제 그때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이 물론 그 아닥사스 왕의 어떤 호의가 있었지만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보시면 그 31절, 그 8장 31절입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비로소 이제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설명이 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이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의 손에 넘기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로소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을 벌이는 이제 그런 그 장면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미 뭐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온 그 사람들 또 거기에 그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해가지고 거기 들어온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섞여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포기하고 뭐이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 된 그런 상황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장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9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모스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머리털을 뽑으시고 수염을 뽑아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이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 통탄하였으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이 개혁 운동을 일으키시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10장에 설명이 되면서 이 에스라서가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요, 정말 흥미진진해요. 아마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이제 자주 읽거나 또 여기 막 많이 설교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친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 전체를 이렇게 한 번에 쭉 읽어 나가시면 정말 그 마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어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마 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쭉 읽으시면서 이 에스라라는 이 사람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 느헤미야서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을 이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그 에스라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몇 년 후에 기원전 445년에 느헤미야를 이제 귀환시켜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도록 명령을 했지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 그 도시 이 성을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작업을 이제 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그룹의 귀향민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그 느헤미야서 1장과 2장 이런 데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그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들의 아주 강력한 그런 그 반대에 부딪혀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그 작업이 굉장히 더디어졌고 많은 그 난관에 봉착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뭐 그 내외로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 그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6장 15절에 가보시면 비로소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나게 되는 그런 그 감격스러운 그런 장면에 이제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그 이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 나가실 때도요,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어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사역을 하시면서 좀 마음에 짐이 되시거나 또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절망감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느헤미야서와 이 에스라서를 쭉 읽으시면서 마음속에 좀 위로가 되시고 또 새로운 그런 그 결단을 하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서의 이제 그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면 느헤미야가 먼저 왔던 그 에스라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섭렵을 해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 8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만들어졌고 예루살렘 성벽도 이렇게 그 완성이 되었지만 정작 거기에 살고 있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정말 뭐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러니까 포로 생활 끌려가기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8장으로 와 보십시오. 여기 8장에 오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대아와 쓰야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성경을 이제 읽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이렇게 읽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그참 개혁 운동이 벌어지는 이것이 이제 8장과 9장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 예레미야서 이제 에스라서가 느헤미야로 넘어가면서 정말 그 해피 엔딩으로 끝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그 기대감을 이렇게 갖게 만드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그 놀라운 어떤 개혁 운동이 벌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이참 회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 느헤미야서가 끝나는 그맨 마지막 13장에 돌아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 10절입니다.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불야의 창고를 지기로 삼고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15절에 내려가 보십시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렇게 하면서 개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은 사실 많이 달라진 적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그 암울한 내용으로 이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인 어떤 그 개요나 이런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거를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세 권의 책을 읽으시면 아마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이고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확신이 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준비한 것들 뭐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심기일전 하셔서 이제 그 다시 성경 읽는 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인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꾸준히 잘 읽고 계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혹시 성경을 읽지 못하거나 아직 시작을 못하신 분들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께서 격려하셔서 그분들도 꾸준히 새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특히 이 에스라서를 시작을 할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친 후에는 뭐 잠시 제가 남아 있을 텐데 혹시 뭐 저와 이야기하시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과 그 백성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그 결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에 결코 삶이 변화되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도 아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영단번에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새 마음을 주셨으니 저희들이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과 확신 속에 겸손함과 두려움 속에 인내심과 믿음으로 우리의 달려갈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격려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